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1장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1, 22, 23, 24 이렇게 이제 이게 다 끝나게 되는데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프레드릭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물농장에 쳐들어온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저거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놓쳤는데 니폴리옹이 옆 동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 미국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역사 사건이 있나 봐요. 저도 뭐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필킹튼이 뭐라고 하냐면 serves you right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serves you right 그게 뭐냐면 쌤통이다. 너한테 제대로 대우를 너한테 제대로 대우한 거다. 그게 그런 일이 너한테 다 네가 그런 일 당해 마땅하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serves you right이라는 표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좀 챙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18장 마무리와 9장의, 8장의 끝과 9장의 앞부분, 요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44페이지에 보시면, It was a few days later, 자, 며칠 후였다. Then this, 이것보다 며칠 후에, that the pigs came upon a case of whiskey 라는 문장으로부터 읽을 건데요. 이제 바로 앞장에서 중요한 물체는 그 팀버였어요. 팀버를 가지고 이제 negotiation, 협상을 하는 얘기를 보셨고, 그다음에 요번 장에서, 그리고 끝까지 매우 중요한 어떤 사물이 위스키의 케이스입니다.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자, came upon, 우연히 마주치다. 여기서부터 볼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끝에 47페이지에 보시면 they were able to forget that 그들은 담을 잊을 수 있었다. 여기서 돼 있는 이제 동물들입니다. Their bellies were empty. 배가 비어 있다는 걸 그야말로 정신승리네요. 그렇죠? At least a part of the time. 최소한 잠깐씩이라도 그걸 잊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걸 좀 그걸 잊게라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계속 걸어가는 중입니다. 가볼게요. 자, It was a few days later than this that the pigs came upon a case of whiskey in the cellars of the farmhouse. 자, cellar라고 하는 거는 cell, C-L-L. 이게 이제 세포를 셀이라 그러고 전지도 셀이라 그러고 작은 방이에요. 그래서 지하의 독방, 지하 뭐 감옥의 독방 이런 것도 셀이라 그러고요. 작은 방을 셀이라고 하는데 셀러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하에 있었을 팜하우스 지하에 있었던 그런 저장하는 방에서 위스키 상자를 came upon 우연히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며칠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며칠이라는 것은 그 전투, 그러니까 그 전투에서 그러니까 그 풍차도 망가지고 했던 그 전투가 있고 며칠 있다가 이제 돼지들이 a case of whiskey를 발견합니다. 그다음 it had been overlooked. 자, overlook이라는 꽤 괜찮은 표현을 보셨어요? 이렇게 위로 본다는 게 간과예요. 저걸 보느라고 요 앞에 있는 걸못본 거죠. At the time when the house was first occupied. occupy 점령, inhabit하고 비슷한 말이죠. 점령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뭔지 모르고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열어보니까 위스키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돼지들이 술맛을 보게 됩니다. 술을 그날 바로 마셔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난리가 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A cry of lamentation. 자, lamentation 동사는 lament고요. lament 자체만 해도 명사로 쓰이는데 이 단어는 재밌는 게 엉엉 울다거든요.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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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소리가 순서대로 L, M, N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lament 혹은 lamentation을 들으시면 우리말에 엉, 엉, 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여기가 좋습니다. 이제 lamentation의 소리가 went up 또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우는 걸까요? Straw was laid down outside the doors of the farmhouse. 그래서 farmhouse의 doors 바깥에 straw를 펼치고요. And the animals walked on tiptoe. 해서 발가락 끝으로 걸었습니다. 조심조심 걸었어요. With tears in their eyes, they asked one another, 서로서로 물어요. What they should do?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If their leader, 즉 니폴리온이, were taken away from them. 해서 나폴레옹이 잘못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술을 먹어서 죽은 줄 알았어요.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뭐 숙취는 금방 깨죠. 그래서 이제 곧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But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 Muriel이 즉 이제 이런 소동이 나고 난 며칠 후에 Reading over the Seven Commandments 그 벽에 barn 헛간 벽에 있는 Seven Commandments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가 over는 이렇게 넘겨서 읽는 거니까 쭉 읽어 나가다가 to herself라는 건 자기 혼자서 누구한테 읽어준 거 아니고 읽다가 notice that
딱 보게 됐는데요. 눈치챘는데 There was yet another. There was another of them. 이 아니라 yet another of them. 이 yet이라는 건 지금까지 있었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번 있었으니까 이젠 좀 그만이겠지? 했는데 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nother를 종종 강조합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있네. Yet another of them which the animals had remembered wrong.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 기억했잖아. 이럴 만한 뭔가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억 속에 있던 것과 거기 벽에 있는 글자가 서로 달랐다는 거죠. 자, 여기 wrong에 제가 이쪽에 이제 wrong에 색을 칠해놨는데 이 wrong은 잘못이라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wrongly라고 할 것 같죠? wrongly? 그러니까 잘못되게 하니까 ly를 붙일 것 같지만 ly 없이도 wrong이 잘못된이라는 형용사 혹은 잘못해서라는 부사 이 양쪽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용상 그들이 그 내용을 잘 틀리게 기억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사로 쓰인 거예요. 영화에서 이 ly라는 말을 좀 굉장히 좀 줄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y thought the Fifth Amendment, 거기 일곱 개의 commandment 중에서 Fifth Commandment가 was no animal shall drink alcohol. 이게 있는 줄 알았어요. No animal shall drink alcohol. But there were two letters that they had forgotten. 아, 이걸 몰랐네 하는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Actually, 실제로는 the commandment read, 여기서 이제 read라는 거는 그 뭐 계약? 이 읽었다 이렇게 읽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이 그 책이 또는 그 시가 그런 다음에 read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읽혔다. 근데 꼭 누구에 의해서 읽혔다기보다는 그걸 이제 읽어보면 이렇다라는 걸 이제 read로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색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영화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능동과 수동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능동 아니면 수동 딱 끝나지 않고요. 중간에 중간태 영어로는 이제 middle voice라고 설명하는 좀 능동인지 수동인지가 약간 애매한 그런 지점을 영어는 거의 능동형으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설명이 꽤 길어야만 해요. 근데 이제 우선은 요거를 설명할 수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능동과 완전히 자기가 한 것과 그다음 수동, 완전히 당한 일 중간에 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또는 당했다고 하기도 좀 그런 애매한 거를 능동형으로 쓰더라. 이런 정도로 한번 살짝 들어보시고 The commandment read 이러면은 commandment가 읽었다 아니고 commandment가 읽어보면 이렇다. 읽혔다 라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commandment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No animal shall drink alcohol까지 똑같은데 to excess 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로 앞에서는 No animal shall kill other animals 한 다음에 without reason 이런 말이 뒤에 붙었던 것처럼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써가지고 얘기를 조금씩 바꾸는 거죠. To excess. Excess. 과도한 데까지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To excess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 바꾸기 자꾸 하고 있어요. 아, 여기 이제 여기 그림에 이제 Muriel을 찾아봤더니 여기 앉아있는 분이 그 조지 오웰입니다. 시골에 살면서 실제로 동물들을 키웠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goat죠, goat. 이 염소가 뮤리엘인데 실제로 그 염소를 뮤리엘이라고 불렀답니다. 거기 실존하는 뮤리엘과 이야기 속의 뮤리엘이 지금 같은 거죠. 예, 여러분 이제 9장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엄청 많이 읽었어요. 거의 이제 아직도 두 장이 남긴 했지만 자, 여태까지 많이 읽으셨고 9장은 이제 슬픈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박서가 있죠? 박서의 그 hind leg, 뒷다리 쪽에 그 pellet, 총알들이 박혀서 bleeding, 피를 흘리면서도 아직도 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하, 진짜 끝이 없네요. 그쵸? 풍차를 두 번이나 만들어서 두 번 날렸는데 또 풍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9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 9장을 여러분한테 해설을 할 때 까만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박서가 죽습니다. 이 구장에서 이제 오늘 설명을 좀 하다 보면은 자 들어가 볼게요. 자, Boxer's split hoof, 이제 그 발, 이 split 갈라져 있죠. 이 갈라진 hoof가 was a long time in healing. 해서 healing하는 상황이에서 이제 a long time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They had started the rebuilding of the windmill. 여기서 they는 동물들이겠죠. 그래서 windmill의 rebuilding을 시작했어요. The day after the victory celebrations were ended. 그래서 victory celebrations가 were ended 끝나고 나고 바로 the day after, 바로 그 다음날 벌써 일을 시작한 겁니다.
박사 refuse to take even a day off work 하는데요. 이제 refuse라는 정말 많이 쓴 단어죠. refuse 다음엔 항상 투부 정사를 써요. 그래서 refuse to take 한 다음에 take a day off 했는데 이 off라는 게 휴무를 말하죠. 사실 work이 없어도 take a day off라 그러면은 뒤에 이제 work이 빠진 줄 아는데 친절하게 다 써줬어요. 그래서 even a day 하루도 off work 쉬는 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nd made it a point of honor. So made it 이 가목적어, 다음 a point of honor 목적 보호입니다. 그러면 이시 뭘 가리키는지를 not to let it be seen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made it a point of honor. 이건 나의 명예다. 그럼 뭐가 명예냐면 not to let it be seen. So let it be seen 했는데요. let이라는 왜 여러분 사역동사 that have make. 그래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be seen, 목격되지 않게 하는 게내 명예에 맞는 일이다. 그럼 여기 또 let it be seen의 it이 뭘 가리키는지는 뒤에 또 대절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That he was in pain. 아픈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도 even a day도 off하지 않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참 슬프네요. 자, meanwhile. 그러는 동안에 여기서 meanwhile이란 말참 많이 나오죠. mean이 중간에 while은 동안. 그러는 동안 life was hard. 그쵸? 삶이 힘들어요. The winter was as cold as the last one had been. 지난 겨울도 많이 추웠지만 그만큼 또 추웠고요. And the food was even shorter. 여기서 short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심지어 더 부족했습니다. Once again, 다시 한번 all rations were reduced. 그래서 rations 배급이 줄어들었는데요. Except those of the pigs and the dogs. 돼지하고 개의 ration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A too rigid equality in rations. 항상 뭔가 말은 있어요. 항상 이유는 있습니다. 너무나 rigid한, rigid, 엄격한 거. 이 rigid라는 말은 앞에 있는 RIG가 옳은을 뜻하는 right. 그거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이건 옳지 않고. 이런 것을 되게 엄격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엄격한 equality in rations 똑같이 배급을 하는 것은 Squealer explained would have been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animalism. 그래서 animalism이라는 그 옛날에 major라고 한 old major가 얘기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정리했던 그 이념의 principles들이 있는데 그것의 contrary다 서로 반하는 일이다. In any case 어떠한 경우에도 he had no difficulty in proving to the other animals that He had no difficulty in ing. 그래서 그는 어려움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Prove to the other animals. 나머지 동물들에게 증명을 하는데 대절을 증명하는 거죠. That they were not in reality short of food. 우리는 전혀 short of food가 아니에요. Whatever the appearances might be. 해서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무엇이건 간에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와. 그 입과 그 머리. 와.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갔던 겁니다. Truth to tell, 사실은 어떠냐면 이 동물들의 마음으로 와보면 John's and all he stood for, 자, he stood for가 오를 수식해요. He stood for, stand for something. 그가 무엇을 위해 서 있다는 건 상징하는 거. 그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거, stood for. 그래서 그가 상징하고 그가 stand for라는 표현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이제 하트 그림을 그리고 이 하트 그림이 stands for love 이렇게 할때 쓰거든요. 요것이 서 있다, 쟤를 위해서 이러니까 얘는 저걸 뜻한다 이해가 되는 거죠. 많이 쓰는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존이 의미했던 거, 존스 하면은 떠올렸던 그런 것이 had almost faded out of their memories. 그들의 기억에서 fade 서서히 불이 꺼지거나 fade out 서서히 무대에 들어오는 거 fade in. 근데 fade did out of their memories. 머릿속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They knew that. 동물들은 뭘 아냐면 Life nowadays was harsh. 굉장히 혹독하고 And bare. 맨살로 맨몸으로 견뎌야 되는 뭐가 없는 뭐라 그럴까요? 되게 뭐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음 또 대절이 나왔으니까 이제 new에 걸려야겠죠. 그들은 또 뭐라 그랬냐면 They were often hungry and often cold. And that 마지막이군요. And that they were usually working when they were not asleep. 자거나 일하거나, 자거나 일하거나. 노예죠, 그렇죠? 노예예요. But doubtless, 예, 그럼 항상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의심할 여지 없이
It had been worse in the old days. 아, 뭐 모르 정확히는 몰라도 옛날에는 더안 좋았을 거야. 더안 좋았어, 분명히. They were glad to believe so. 그렇게 믿기를 기뻐했다 이래요. 이제 glad라고 하는 감정 형용사 다음에 대절로 왜 기쁜지 설명하거나 투부정사로 뭐 하게 돼서 기쁜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감정 I'm happy to do something. I'm happy that 어쩌고 저쩌고 이게 보통 두 가지 형태로 감정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말하고는 그 뒤에 이제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말해주죠. 그래서 to believe so 그렇게 믿게 되어 기뻤다.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Besides 게다가 그 옆에 또 뭐가 있냐면 in those days they had been slaves. 그때는 자기들 노예. 지금은 지금도 그런데요. 아 어쨌든 그때는 노예였고 and now they were free. 우리는 이제 그게 자유일까요? And that made all the difference. 그게 all the difference를 만들어. 그 완전히 다른 거잖아. As Skiller did not fail to point out. 스킬러가 point out, 지적하기를 실패하지 않았듯이라는 as는 듯이 그러니까 항상 그걸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 다른 거야. You're free. That makes all the difference.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 이 현실과 그이 말의 격차를 이걸 인지하고 즉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항할 힘이 동물들에게는 물론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버티려면 어쨌거나 그 말이 맞다고 치자 이렇게 아마 됐겠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는 중에 동물들의 이제 정신을 뭐라고 하는 정신교육 이런 걸 하느라고 여기 이제 저쪽에 보이는 spontaneous demonstration이라고 하는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북한이라든지 소련에서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런 데서 이제 정신교육 하느라고 모아놓고 뭔가 행사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중에서 the sheep, war 이럽니다. sheep은 이제 s를 안 쓰죠. 여러 마리여도 양들이 were the greatest devotees of the spontaneous demonstration. 자, demonstration은 이제 태권도 시범, 무술 시범 같은 시범을 보이는 거고 앞에 있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뭐 어디서 항의하고 시위하고 그러는 것도 데모라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근데 앞에 이 spontaneous라는 형용사는 계획하지 않은 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저절로 나오는. 그러니까 spontaneous하다 그러면 맘대로 해, 편하게 해 이런 말인데요. 하여튼 동물농장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은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선한 의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마치 자기는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한테 악한 의도가 있을 때저 사람에게 선한 의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자기가 오히려 이게 뭐 적반하장이라든지 뭐 도둑이 뭐 어쩐다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동물농장에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죠. 완전히 반대말을 쓰는 거. Spontaneous demonstration 사실 굉장히 많이 계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spontaneous demonstration이란 이름으로 뭔가 행사를 하고 양들이 가장 열렬한 devotees였대요. devote는 헌신하다. 그다음에 이 e를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헌신하는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if anyone complained, 누군가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As a few animals sometimes did, 몇몇 동물들은 가끔 그랬거든요. 여기서 did가 가리키는 건 complained죠. When no pigs or dogs were near, 물론 이제 돼지나 개가 있으면 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they wasted time. 그래서 여기서 they라는 거는 그 spontaneous demonstration 아니면 그걸 행사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했고 and meant a lot of standing about in the cold, 추운 데서 standing about. 여기서 about은 부사입니다. 여기저기 서 있어야 돼. 여기 가서 좀서 있고 저기 가서 서 있고 많이 서 있어야 되니까 이거 너무 힘들기만 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했다면 여기 if였네요. 만약에 그런 불평을 했다면 그러면 the sheep were sure to silence him with a tremendous bleating 하는데요. 자, 양들은 were sure to silence 제가 거기다 이제 색을 칠했습니다. be sure to 동사원형 이 문장의 동사는 silence라는 걸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분명히 가서 조용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들이 했던 건 silence인 거예요. 중간에 있는 were sure to는 were going to, were able to 이런 것처럼 본동사를 소개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가서 조용히 시킵니다. With a tremendous, 엄청난 애매매 소리를 내는데요. Four legs good, two legs bad. 계속 이렇게 말하면
그 컴플레인트가 이제 사일런스 된다는 거죠. 이제 양들이 뭔가 이 안에 이제 참가하고 있는 파티시펀스들의 사고를 막고 또 발언을 막고 그런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런 이제 복닥거림이 있고 추위하고 고생하고 이러고 있었지만 by and large 전반적으로 the animals enjoyed these celebrations. 그래서 이 spontaneous demonstration이라고 하는 이 celebrations를 즐겼습니다. They found it comforting. 자, 감옥적어 진짜 많이 나오죠. 그들은 found it 그것을 comforting 위로가 된다. 그래서 이 가리키는 게 이제 뒤에 투정사 진주어로 나오는데요. To be reminded that 그걸 내가 혼자서는 remind 하지 않는데 그 spontaneous demonstration 가면 자꾸 이제 remind 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after all, they were truly their own masters. 거기 spontaneous demonstration 가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어때요? 노예잖아요. 뭐 이런 얘기 듣는 게 이제 comforting,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 And the work they did, 자기들이 했던 그 일은 was for their own benefit. 해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런 parasitic, 기생충 같은 인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위로가 되어서 by and large, 전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전반적으로는 그걸 즐겼다는 것까지 보셨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박서 얘기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